네, 안녕하세요. 저는 UMass Medical School의 Assistant Professor로 있는 김도훈입니다. K-BioX 세미나에 제가 Cancer Metabolism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, 제가 하는 연구는 대사 경로가 있는데, 이제 저희 세포 안에서 이제 무슨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그 영양분들이 세포에 들어가면서 여러 번 연거푸서 다른 대사물로 변하면서 하나의 물질이 분해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small molecule이 더큰 molecule로 build up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의 대사체에서 딴 대사체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독성 대사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 이제 independent laboratory에서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독성 대사체라는 게 굉장히 그 세포가 살고 죽는 거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이유가 그 과정에서 독성 대사체가 비독성, 독성이 없는 대사체로 반드시 변해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대사가 되지 않으면은 독성 대사체가 세포 안에 많이 축적이 되면서 그게 그 세포에 이제 그 사멸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병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재미있는 응용이 뭐냐면은 그거를 암세포에서 하면은 암세포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죽일 수가 있다는 걸 저희 랩에서 발견하고 계속 그 스트래티지, 그 작전을 계속 더 옵티마이즈 하는 중입니다.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또한 그 소모임 방에서는 이제 그 독성 대사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 실험실만의 저만의 이제 그 니치 저만의 그 연구 테마로 이제 그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이제 큰 실험실에 있으면서 자기만의 그 연구 주제를 찾기 그런 인디펜던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측면을 찾기 그런 이제 과정 그런 이제 제가 그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그좀 배운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.